우와. 제가 먹은 김밥송이 역대급인데요. 이거를 그냥 막 드시면은 진짜 스트레스 그냥 싹 풀릴 맛입니다, 진짜. 와, 최고의 어떤 시식 평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지입니다. 네,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하고 나면 제 SNS에다가 네. 요리노라고 이제 해시태그를 꼭 해가지고 올리는데 네. 오늘도 약간 그런 요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스트레이키즈 이번 노래 소리꾼 들으면서 네네. 아 뭔가 좀 또 한국적인 음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식감과 그리고 영양소가 듬뿍 담긴 우리 한국의 소울푸드 비빔밥. 오! 비빔밥. 비빔밥. 네. 비빔밥 좋아하세요?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비빔밥을 먹을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새우 비빔밥. 오, 새우 비빔밥. 네. 혹시 먹어봤을까요? 아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약간 식감 살릴 수 있게 약간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잘게 다지면 돼요. 다질게요. 보통은 이제 우리 막 비빔밥 만들면 채 썰고 막 나물 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원하는 좋아하는 채소 넣고 또 새우 이렇게 넣고 해서 되게 간편하게. 네. 네. 모든 육류나 해산물 요리를 할 때 항상 술을 좀 뿌려요. 이런 냄새 같은 네. 거 조금 제거해주기 위해서 술을 좀 뿌려놓고 이렇게 주물 좀 해서 야채 먼저 채소 먼저 다듬을게요.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되게 막 그 잘게 다진 거 말고 조금 굵은 찹? 식감 좀 맞아요. 살려서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왜냐면 요거를 조금 작은 다이스로 썰 거예요. 그래서 요 씨가 같이 썰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저희 비빔밥에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비빔밥을 제일 즐겨 먹는 편이에요? 저 육회 비빔밥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 육회 비빔밥. 네. 너무 맛있죠. 육회 비빔밥. 자, 저도 당근을 다이스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저는 이제 버섯을 썰 거예요. 네. 리노 씨가 이거를 쪽파를 좀 송송송송. 송송송송. 송송송. 네. 썰어주십니다. 아, 보통은 이렇게 어머님들이 네. 딸이 아닌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막 요리 같은 거나 이런 거 막 시키면 네. 보통은 되게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리노 씨는 아무래도 요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어머니 잘 도와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할 거 없어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채소랑 이제 새우랑 다 다듬었으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비빔밥 완성됐을 때 같이 비벼 먹는 그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 마이클 잭슨이 내한했을 때 비빔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뭐 마이클 잭슨이 또 좋아했던 게 그 고추냉이를 넣은 간장을 비벼 먹었었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해요. 이번에도 고추냉이 넣고 한번 간장 양념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장 네. 먼저 설탕, 설탕 조금 넣을게요. 참기름. 물도 살짝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냉이. 매콤하면서 이렇게 코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약간 그 느낌이 되게 맛있어요. 네. 재료는 똑같아요. 그냥 네. 간장이냐 고추장이냐만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양념장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돌솥을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래서 돌솥은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을 네. 제가 밥 담는 동안 그럼 리노 씨 거기 그 치즈 있잖아요. 네네. 좀 까주세요. 네.
비빔밥에 치즈가 들어가는 거? 보통은 전통 비빔밥에는 안 들어가지만 네네. 그 요즘 분들의 입맛에 맞게 네, 좀 더 이렇게 새로 색다른 재료를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치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리고 치즈를 네. 네, 이렇게 얹고 네, 이렇게 약한 불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새우를 좀 볶아볼게요. 스트레이키즈 중에 멤버분들 중에 또 요리를 민호 씨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요리라는 친구는 없고 베이킹을 하는 베이킹! 브라우니 만들고 쿠키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우와 필릭스라고 필릭스 씨 와 쿠키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주변에 나눠주고 이제 멤버분들한테 요리를 해줬을 때 네. 그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고 뭔가 반응이 제일 좋았던 음식? 등갈비 김치찜? 우와 진짜요? 네. 등갈비 김치찜? 네. 이야 스페어립 바베큐를 하려고 샀다가 네. 스페어립을 샀다가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김치찜을 만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먼저 양파랑 당근을 넣을게요 민호 씨가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갔다 온다는 느낌으로 오 맞아요 맞아요. 쏟을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버섯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소금하고 후추 같이 넣어줄게요. 네. 소금 후추 자 여기에 이제 새우를 넣어볼게요. 민호 씨가 또 네네. 그 댄스 맞아. 엄청 또 맞아요 댄스가 맞아 어떨 때 네. 어떤 뭐 춤 동작이나 어떨 때 제일 이렇게 뭔가 짜릿함을 느껴요 댄스 할 때 그리고 저희 노래로 따지자면은 이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지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고 약간 되게 힙합 베이직에서 따온 그런 동작들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에 잘 붙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이러면서 이제 막 리듬 타는 건데 이게 허가금이에요 오랜만에 추는 거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댄스에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굴소스를 좀 넣어줄게요 네. 소스 양념을 색깔도 그렇고 또 매콤한 맛을 좀 주기 위해서 네. 고추를 다진 고추를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좀 더 매콤하게 청양고추예요. 사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맞아요. 넣고서 비빔 비빔밥일 줄 알았는데 고퀄리티의 비빔밥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이제 녹았어요.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참기름을 조금만 부어줄게요. 네. 더 고소하게. 오. 네. 그래서 약간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데.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치즈가 네. 녹았으면 이제 요거를 담아서 네. 바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치즈 들어가는 게 네. 약간 뭐랄까 비법 같은 느낌인데 네. 일단 혹시 다른 치즈도 괜찮나요? 그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 아니면 그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뭐 피자 치즈 네.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공간을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달걀 노른자가 들어갈까요? 자. 비벼 먹을 때 요 네. 버터 살짝 넣어주면 또 되게 부드러우면서 풍미가 또 좋아져서 네. 제가 버터도 살짝 넣을게요. 네. 자, 버터도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김가루도 옆에 넣고, 예뻐 보이게 네. 이렇게 같이
베이비 채소까지 이렇게 해서 새우 비빔밥, 돌솥 새우 비빔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네네. 여기 그릇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그냥 여기다 올리면 되나요? 네, 치즈 넣으실 거예요? 오. 네. 하면 되겠죠? 어? 어라? 이게 다 넣으면 많겠죠?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쓰? 왜냐면 윤호 씨가 만약에 버터를 같이 넣고 네. 비벼 먹겠다 하면 참기름 조금만 넣는 게 낫고 못 네.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버터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으로 선택을 네. 하셨습니다. 김 올리고 김 올리고 아, 아 이것도 흙 뿌리듯이 파인다이닝 그래서 돌솥과 일반 네. 새우 비빔밥 간장 먼저 먹어볼까요? 간장 먼저 먹을까요? 그쵸. 뭔가 간장 먼저 먹고 고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한 부분도 있네. 오, 와. 와. 우와. 맛있어요? 우와, 많이 안 나오는데.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우와. 제가 먹은 비빔밥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우와. 아, 너무. 어, 이건 찐 리액션 맞아? 어때요? 제가 먹은 비빔밥 중에 역대급인데요. 아, 진짜? 어, 역대급. 그때 나왔습니다. 우와. 확실히 간장은 네. 고소하면서 버터도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풍미도 있고 되게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식감이 네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쫄깃하면서 뭐 야채도 약간 좀 채소도 좀 아삭하게 씹히죠. 그리고 이 고추장은 네. 뭔가 아,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아.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 매콤한 게 땡기는데 탄수화물 넘쳐 땡겨.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막 드시면은 진짜 스트레스 그냥 싹 풀릴 맛입니다, 진짜. 와, 최고의 어떤 시식평이 아닌가. 와. 와. 저는 앞으로 비빔밥을 이렇게 양념해서 먹을 것 같아요. 아, 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약간 제가 말하는 그 요리노의 소울푸드를 약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와, 진짜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메뉴 들고 올 테니 페이오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